감사에서만큼은 유일무이한 삶을 살고 계시다는 분을 모셨습니다. 오근식 사회복지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구에 있는 본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 오근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셨길래 유일무이 봉생봉사라고 할까 궁금했는데, 먼저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오근식 사회복지사님의 이력을 쫙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봉사 시간만 3,400시간 이상, 헌혈도 214회 이상 하셨고요. 2019년도에는 자원봉사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그리고 대구시장 표창까지 받으셨습니다. 야, 그리고 2020년에는 대한민국 인재상, 올해 초에는 최연소 헌혈 200회를 달성하면서 대구광역시 기네스 쇼에 올랐다고 합니다. 와, 정말 자원봉사로 지금까지 받으신 상만, 야, 이게 몇 개입니까? 정말 그야말로 유일무이 봉생봉사 맞는데. 아, 뭐 가상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많은 상을 받기까지 어떤 봉사활동을 해왔는지 먼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고등학교 때 봉사활동을 시작을 했었는데, 성격이 이렇게 내성적이어가지고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이렇게 봉사활동을 실천을 했었고, 대학교 진학하고 나서는 장애인, 뭐 다문화, 노인,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실천했었습니다. 노력 봉사만 한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가지고 사회 변화를 위해서 몇 년 동안 운영을 했었습니다. 프로그램 기획까지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 거였습니까, 그 기획한 게? 기획한 거는 이제 어르신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렇게 한번 탐방해보고, 거기에 있는 학생들하고 이렇게 교감을 나누는 시간으로 가졌었고, 장애인분들한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야말로 뭐 봉사를 위해 태어난 분이 아닐까 싶은데, 봉사와 나눔에 대해서 분명히 남다르게 갖게 된 이 계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어린 시절 이제 IMF로 인해서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시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고, 사실 돈이 이렇게 많이 없다 보니까는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꿈이 점점 잃어가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여기 동네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한번 가보라고 권유를 해서 이렇게 갔었고요. 가서 처음에는 낯가림이 심했었는데, 거기에 계신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지지와 사랑을 이렇게 많이 주셔가지고, 거기 이제 지역아동센터에 가면서 거기에 있는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저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잘하는 것도 없는데 봉사활동 할 수 있냐고 하니까는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옆에 있던 선생님이 정말 지지와 격려, 너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주신 것들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존재인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느꼈었고, 아, 나도 나중에 사회복지사가 꼭 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실천을 옮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정말 우러러 나오는 마음이 아니면 쉽게 되지 않는데, 결국엔 직업도 사회복지사가 이제 되셨는데, 그 사회복지사에서는 지금 어떤 일을 주로 하고 계십니까? 저는 코로나 때 입사를 했었는데요. 코로나가 그때 당시에는 대구에 매우 심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락 배달도 했었고, 그다음에 비대면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계획해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 제가 하는 주 업무는 이제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에게 교육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복지관의 일상생활을 알릴 수 있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미국 비영리기구 연합체인 인디펜던트 섹터에 따르면은 어린 시절 나눔 경험이 있는 경우 66.8%가 성인이 된 후에도 나눔을 실천한다고 해요. 어릴 때 나눔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통계이기도 한데, 복지사님도 이제 사회복지사가 된 후에도 봉사를 계속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좋은 마음으로 이제 봉사를 할 때도 있지만 굉장히 힘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언제 제일 힘드셨어요? 힘들 때도 물론 있었죠. 이제 저도 대학생이고 고등학생이다 보니까는
공부를 또 해야 되고 해야 하고. 또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생계도 이렇게 벌어가야 되는데 네.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니까 네. 이게 사실은 조금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예. 근데 그럴 때마다 예. 이제 내가 왜 사육질을 하게 되었는지 초심도 예.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또 거기에 있는 당사자분들이 고맙다라는 말을 할 때마다 네. 또 큰 힘이 되어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예. 됩니다. 단 한 번도 너무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씻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씻을 때는 또 씻을 때는 또 달라져요? 네, 달라집니다. 많은 시간을 봉사해 오신 만큼 정말 이 뭉클했을 때가 많았을 것 같거든요. 고등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어르신이 이렇게 네. 지하철 피켓 봉사를 하고 있을 때 예. 아이고 학생 고생하네 이렇게 한마디 들을 때 조금 네. 감동이 있었고 네. 또 대학교 와서는 네.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한 번도 안 가보신 어르신들이 여기 와보니까 너무나도 좋다 이렇게 신경 써줘서 너무나도 고맙다 이렇게 할 때마다 좀 감동이 있었고 네.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네. 이제 아동 청소년 이렇게 네. 방과후 교실을 했었는데 네. 어떤 학생이 이렇게 자기 꿈을 찾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조언을 해줬었는데 네. 그 친구가 2년 정도 뒤엔가 저희 학교 후배로 들어왔던 게 또 동아리 활동도 같이 했었거든요. 우와. 그런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근데 봉사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기는 한데 실제로 실천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도 맞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뭐 굉장히 쉬운데 뭐가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이 나눔이나 봉사를 좀 실천으로 잘 옮길 수 있는지 이 봉사 달인으로서 비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네.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게 네. 그리고 나눔이라고 하는 게 네. 대단하고 거창한 거는 아닙니다. 사실 네. 지하철에 아니면 버스에 여기 어르신이 계시면은 자리를 양보해드린다거나 아니면 문이 열릴 때 이렇게 문을 좀 잡아주어서 다른 분들이 이용하기 쉽게 하거나 그런 네. 것들도 봉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 또 그 외에도 나눔 활동이라는 게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헌혈이라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자신의 재능을 맞아요. 또 있으니까 재능을 또 기부하는 것들도 네. 큰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일들이 더 큰 일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을 얘기하니까 계속 제가 부끄러워집니다. 제가 뭔가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아닙니다. 아우 정말 제가 이렇게 작아지는 느낌은 또 처음인 것 같고 사실 봉사라고 하면은 그 받는 당사자가 행복할 거라고 모두 대체로 생각을 하는데요. 생각보다 제 마음이 더 뿌듯하고 내가 더 열심히 실천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게 바로 옹강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당사자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고맙다, 고생했다라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 스스로도 뿌듯해지는데요. 이게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멋진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아직 실천을 주저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실천을 하면서 당사자와 나 그리고 사회가 변화한 거를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근식 사회복지사님과 이제 얘기를 나눠보니까 내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에 큰 행복이 되고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는데 오근식 복지사님의 인생에도 영향을 미치는 유일무이한 것이 있습니까? 저에게 가장 유일무이한 거는 네. 옆에서 힘든 사람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입니다. 네.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 있는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는데요. 네. 200명의 아동이 있었는데 아동들이 예. 좀 불우한 환경에서 살았어요. 네. 나중에 커서도 불행하게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고 연구를 했었는데 예. 결과를 보니까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되짚어 보니까는 네. 그 아이들은 주변에 있는 단 한 사람이 있었어요. 뭐 성직자도 있을 수 있고 네. 가족이 됐을 수 있고 할머니가 네. 되었을 수 있고 네. 또 친구가 되었을 좋았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는 네. 정말 큰 힘이 되었고 성장하는데 무리 없이 네. 잘 성장을 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옆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예. 단 한 사람으로서 지지와 네. 격려를 한다고 하면은 네. 그 친구들도 나중에 힘을 얻어서 다른 사람에게 또 전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회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 때 힘들지 오늘 뭐 같이 밥 한 끼 하면서 오늘 힘들었던 거 같이 풀어준다면은 그
그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오늘 어땠어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는 게 그게 선한 영향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